안녕하세요. 더보이즈 막내 에릭입니다. 오늘은 더보이즈의 로어 컴백 D-11일이고, 이제 오늘 저는 이따가 현재 그 현년 라디오가 있어서 현지 형이랑 같이 샵을 들어가는데, 가기 전에 샌드위치를 먹을 거예요. 서브웨이 샌드위치. 카메라 내리고 주문할게요. 15cm 6인치로 하나 주시고요. 대박 사건. 서브웨이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려니 길에 저 둘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 둘은 아직도 제가 이렇게 찍고 있다는 거를 모르죠. 형, 나도 커피 하나만 사줄 수 있어? 형, 회색 트레이닝이 예쁘다. 근데 진짜 밖에서 혼자 찍게 되게 민망했는데, 형들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다. 약간 유튜버. 나 혼자서 아까 약간 소심해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형들 있으니까 좀 괜찮네요. 이제 차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현현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찍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저희 컴백 D-11일부터 찍기로 했잖아요. 네. 저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오늘 딱 현년이 있어요. 네. 현년 MC님, 오늘 에릭이 출연하는데 소감 한마디? 귀한 손님이 찾아오셔서 네. 너무 영광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선우가 그때 레전드 찍고 한 거 아세요? 알죠. 그 곰돌이? 선우보다 재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질 수 없지. 그러면 이때 현년에서 만나요, 여러분. 짠, 이렇게 네이버나우 현년에 도착했습니다. Yeah. 오늘 또 에릭이 나온다고 스튜디오가 달라졌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약간 옥상이 좀 낮네요? 그게 감성이야. 그래요? 저는 약간 그 한 63 빌딩 정도 됐는데 옥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한 저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한 3, 4층이에요. 3, 4층. 오, 대기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일하는 모습. 서버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복에서 갑자기 우스한 슬리퍼가 있는 거야. 보니까 찬이 형인 거야. 니 형. 케빈 형이랑 같이 커피 사고 있더라. 자, 이제 9시 생방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이따 현년에서 만나요,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 현재 긴장은 하나도 안 하네. 이분 온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댓글 멈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보이즈 막내 에릭, 어서 오세요. 자, 아이고, 우와, 미슐랭 5스타 6포네. 6포. 와. 6포. 혹시 이거 준비하신 분 어디 계세요? 초점 안 잡고. 초점이 안 잡고 하면 돼. 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멤버 전체로 다시 여기 찾아옵니다. 내일은 누구예요? 바톤 터치 이거. 내일 뉴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형?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컴백 때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막 일어났고요. 너무 졸려요. 그렇지만 빨리 일어나서 양치를 좀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와인을 좀 먹었더니 부었어요. 큰일이네. 이거는 저희 숙소 욕실이고요. 이거는 투스젤. 저희 최애 치약은 하얀색. 그
그래서 하얀색만 거의 다 써가요. 양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씻고 올게요, 여러분. 빠빠이. 지금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9월 2월 10일 금요일 9시 5분. 지금 서늘랑 큐랑 현재형이랑 럭키 오빠를 찍으러 샵에 가는 길입니다. 샵에서 만나요. 여기는 샵이고요. 저희는 잠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지금 오늘 좀 힘들어요. 오늘 나의 OTD 풀 세팅. 저는 하프 세팅. 하프 세팅. 그러면 이제 촬영장에서 만나요. 안녕. 오늘 비가 그치긴 했는데 바닥이 추적추적해요. 저는 앞자리 타는 걸 좋아해서 앞자리 탈 거예요. 지금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선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선우 씨.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네? 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요? 아니요, 제가 좀 숨볼 데가 많았나 봐요. 저희 도착해서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안녕. 저희는 도착해서 대기실에 왔어요. 1절 안무를 쳐야 돼서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이제 떠들리라 수수 따라가 천사랑 오후에 나냐? 럭키 오빠 촬영이 끝났습니다. 오~ 어떠셨어요? 예예.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니겠어?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예예. 인생이란 원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더 재밌는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성질급하고 물불안가린 녀석은 내 스타일이야. 다 목폴라를 입었네. 네? 다 옷 갈아입으러 갈게요. 이제 저는 럭키 오빠가 끝나고 숙소에 잠시 들려서 맥북을 가지고 회사로 가고 있어요. 더보이즈 존 샘플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숙소에 들려서 짐을 챙기고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고요. 저도 처음 봤어요. 방금 처음 봤어요. 저도. 볼래? 형 페이지 볼래? 응. 나 어딨니? 형 거 페이지는 오우 이거 기억나? 응. 형 나 들어가도 돼? 하고 들어갔잖아. 기억나. 아! 열심히 해. 저는 이제 롤이 6기가나 7기가인가 6기가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롤들을 이렇게 파일별로 정리를 하고 25 나머지 페이지들을 완성시켜 보도록 할 거예요. 아,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 없어졌던 미국 여러 필름을 찾아버렸어요. 왜 이게 여기 있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저는 이제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거든요. 일단 집에 가서 좀 씻고 이거를 만들어 볼게요. 다음 타자가 누구죠? 아, 맞아. 그리고 내일 녹음이 있어서 녹음 연습을 또 하러 가야 돼요, 지금. 저는 이만 노래 연습하러 가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콘텐츠랑 녹음이랑 뭔지
연습까지 오늘도 함께 파이팅 해보아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아니 머리 괜찮으시냐고요? 머리요? 난리 났어요. It's okay. I don't care. 어제 대충 말리고 자서 이렇게 한 거. 제가 지금 옷 갈아입으러 왔어요. 옷 갈아입는 모습 찍어줘요. 원해요. 아니요. 영훈이 형이 원치 않대요. 어쩔 수 없네. 아쉽네요. 옷깔. 네. 옷 갈아입고 올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돼? 이런 거. 원, 투. 아, 이렇게 해야겠다. 원, 투, 쓰리, 뿅! 헤매 받으러 갈게요. 헤매 완료. 네, 그러면 현장에서 봐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Yo, what's up, everybody? Hey, Jacob. Hey, Gian. What's up? 저희는 오늘 MBC 유튜브 콘텐츠 촬영하러 스튜디오 왔습니다. 오늘 아주 긴 하루 일정 함께 해보아요. Ready? Ready? What are you looking at, Jacob? Schedule. 아, 요리 영상 보시던데요. 재미로. You gonna cook, bro? No. You're gonna cook for me. 이 빈채 오늘 하루에 운세가 들려있습니다. 뭔가요? 배. 배? 나 배 제일 좋아했는데. 배? 그렇지 않아? 배가 이쁘지 않아. 장윤이 형은 맛있는 식사. 아무튼 그때 뭐 저희가 컴백 전에 무슨 일들을 하는지 릴레이로 캠을 찍기로 했는데 올해 제일 빡센 것 같은데. 그니까 하필 내가 혹시 근데 보여줄 거 많았죠? 맞아요. 뭐 오히려 좋아요. MBC를 떠나 이제 원래 녹음 스케줄 있었는데 그 중간에 틈 내서 에릭과 저는 컴백을 위한 염색을 하러 갑니다. 위스퍼 활동 때 Y2K 머리를 좋아하셔가지고 그걸 조금 더 흑백 버전으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염색하러 왔어요. 짜잔. 어때요 여러분? 예뻐요. 알아요. 이제 저희는 차 안에서 얼른 먹고 저는 포켓 시켰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빨리 핫바를 하나 사서 차에서 먹으면서 갈 거예요. Yes. 염색을 끝나고 이제 저희는 또 이제 녹음 하러 가야 돼요. 바이바이. 방금 녹음을 마치고 이제 테일러 라이스님을 만나러 갑니다. 녹음 잘했어요, 선우 씨? 저 찢었어요. 찢었어요? 잘하셨어요. 여기에 카메라는 안 담았지만 녹음실 오는 길에도 전화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바쁘지만 즐겁습니다. 네, 오늘의 하루의 마무리는 연습실에서 합니다. 머리 적응이 안 돼. 머리 이쁘죠? 어때요 여러분? 케빈은 만족. 지금 8시 40분 그럼 이만 연습을 하러 가겠습니다. 내일 다음 멤버를 통해 저희의 근황 알아보세요. 바이바이. 네, D-8이고요 저 오늘은 제 차례입니다. 지금 밤 12시가 넘은 상태입니다. 원! 안녕하세요, 원빌레리더 김광입니다. 자, 준비. 오케이. Let's go. 네, Awake 이어서 Roar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요? 왜요? 생각이 많을 때는 생각이 많을 때 몸에 리듬을 맡기세요. 아니지, 리듬에 몸을 맡기세요.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그 2인 1조야 오늘? 왜 다 2인 1조로 하고 있어요? 야 이것도 이것도 특기다. 아 여기 아 네 좀 그래. 아니 내 딱 이거. 그러면 형이 넥. 저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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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가 힘줄이 안 되네. 자, 이제 다들 피곤한가 봐요 이제. 오늘은 진격의 킹보드라는 컨텐츠를 저희 회사에서 찍고 멜론 스테이션을 하러 갔다가 회사 와서 로어하고 어웨이크 안무 연습하면서 촬영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 하기 전에 저희는 시간이 떠서 지금 각자 쉬고 있는 중이고요. 제 곡은 항상 저기서 자요. 지금은 M 카운트다운 멘트를 촬영을 해야 돼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무 연습 영상을 찍습니다. 오, 주영이 멋있는데? 멋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이? 네. 혹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그거 제 모자 아닌가요? 몰라요. 제 건데? 쓴 거예요. 제 거예요.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제 모자 아니에요? 네? 제 모자 아니에요? 아닌데. 맞아요. 형 모자예요. 오, 잘 나오는데? 힘들어요? 피어린다. 힘.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스튜디오 춤 아티스트 오브 더 먼스 슈시미나 크라운을 촬영했던 장소이기도 해요. 리허설을 마쳤고요. 이제 봄 녹화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고 이제 촬영을 들어갈 겁니다. 네. 준비됐어? 네. 아직 준비 안 됐어. 한번 쳐.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다. 어때? 멋있는데 뭐 제 승에 차진 않아요. 밤샜어요? 일부러 컨셉을 위해 이번 이틀 밤새 때. 네. 아, 아 진짜? 컨셉을 위해서? 맞아요. 아 잠은 자야죠 그래도 오디 씨. 아 웃어 보이죠. 네. 엄청 피곤해 보여. 스튜디오 춤 촬영이 끝났습니다. 네, 맛있는 밥 먹으러 갈래? 아니요, 집에 가서 자야 될 거예요. 오케이,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잘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끝나서 멤버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멤버들 너무 고생했고 나오면 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스튜디오 춤 촬영이 끝나서 이제 퇴근하는 길입니다. 빨리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잠을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하지? 케빈아 또 뭐 찍었어? 그냥 형이 차에서 찍지 말고 이따가 숙소 가서도 찍거나 아니면 형이 밥 먹으러 가서도 찍거나 그래. 네 지금 스튜디오 춤 촬영을 끝내고 멤버들이랑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디데이 7이에요 딱 일주일 남았네? 네. 여러분들 긴장 단단히 하세요. 진짜 일주일 남았네. 대진홍장 아들로서 어떤지 평가해주세요. 이거 근데 이게 딱 봐도 맛있어 보이지?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요즘에는 옛날 같은 경우는 쇠고기가 좀 올랐는데 요즘에는 약간 정량이랑 숙성을 해갖고 아 숙성해서 퀄리티가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제 맛없는지 거의 없어요. 이건 맛이 근데, 근데 요새 약간 두꺼운 삼겹살밖에 못 본 것 같아. 난 그 얇은 거 뭔지 알지? 시장에서 파는 그런 삼겹살 같은 것도 먹고 싶은데. 야 맛있지? 형 다 올려줘. 아 이거 살짝 좀만 더 익으면 더 맛있을 텐데. 네 다 올려도 돼. 나 믿어봐. 나 돼지집 아들이잖아. 그냥 먹어. 안녕하세요. 이건요 비벼 드릴게요 제가. 맛있게 비벼주세요. 아무나 잘 못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현란한 손기술. 아 저기요 옷에 튀겼잖아요. 네? 옷에 튀겼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진짜 한번 입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성도 그럼 또 다른 사람 한번 풀려. 한입 먹으시면 안 돼요. 보세요. 아니야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빨리 보내. 잘 먹었어. 저희가 지금 고기를 먹고 갑자기 멤버들끼리 야 우리 틱톡 찍을래? 이래서 지금 근처에 있는 공원에 와서 지금 이 추운 날씨에 틱톡을 찍으려고 합니다. 여기다 형 여기 놓으면 되겠다. 여기다 세워놓고 하면 되겠다. 퉁퉁 치고 그 다음에 두 번 똑같이 더블인데 못 6, 7, 8 퉁퉁 차 온온 차 바운스 바운스 어깨 차 머리 머리 어깨 다 하면서 퉁퉁 차 이때 펴보여 더보여 내가 들어가. 아 별거 없네. 하자 하자. 너 괜찮냐? 안 추워? 어떡하지? 간다. 가려진다 두 명이. 아 하나만 내 그러면 하나 더 할까? 이쪽. 위에서 이렇게 해보자 한번. 올리긴 했어 이렇게. 그럼 너도 똑같은 쪽에다가 반대쪽. 다운. 네. 한번 보자. 예. 나 좀 더 한번 봐볼까? 힘들어 났다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할게. 가자. 자 오늘도 하나 건졌다. 됐다. 이제 D-7 이제 내일이면 6일 남은 건데 그쵸? 내일 또 학년이 차례잖아. 그쵸. 오케이 내일 카메라를 가져갈게.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 방문을 할 거예요. 카카오 불 켜줘. 그리고 여기는 저의 침실.
제 옆에 라이트 하나 더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면은 이쁜 방이 완성됩니다. 어 맞아.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샀어요. 누워서 TV 보기 굉장히 안성맞춤인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에 딱 앉아갖고 딱 TV를 보면은 좋아요. 얼리 어댑터 주황면. 이것 때문에 조금 공간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약간 우드 톤으로 맞추고 이렇게 해서 회색깔로 다시 파릇파릇하게 우드랑 조합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거 중요해요. 여기서 카카오 불 꺼줘. 붙여. 카카오 불 켜줘. 이 카카오만 있으면 다시는 형 누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오늘 아직은 7일째인데 솔직히 이제 한 번 자고 일어나면 6일째가 되니까요. 제 컴백이 6일 남았다는 게 아직 감흥이 안 가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데 잘해야죠. 그리고 제 여기 협탁 옆에 보면은 아이패드랑 리모컨, 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 먹는 비타민 통이에요. 그렇습니다. 학년이의 짧지만 룸투어. 제 방을 궁금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내 방. 안녕. 네, 이제 저는 메이크업 다 끝냈고요. 어, 안녕. Say hi. 제가 우삼겹 된장찌개 골랐고요. 선우가 김치, 찜. Yes. 같이. 예. 중복 쉐어. 안녕 쉐어. 오늘의 스케줄은 건강장하고 로어랑 어웨이크 안무 레슨을 하고 피팅까지 하면 하루가 끝납니다. 소녀야,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시간대에 태어나? 시간대를 조절할 수가 있어. 미래에 갈 수 있고 완전 과거 갈 수 있고 어느 때로 돌아가도 한 살부터 시작이야. 어느 연도? 시간대가 연도로 나와. 연도. 난 2005년. 왜? 학창 시절을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때 딱 풍경, 분위기 막 이런 게 좋았어? 그게 아니라 그냥 2005년에 태어났으면 지금도 19살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형은 언제 태어났는데? 나 88년도 8 뭐? 88. 왜? 88년도가 뭔가 사람 냄새 나는 시대라 해야 되나? 뭔 느낌인지 알지? 그니까 나는 요즘에 애들 태어나면은 솔직히 너 옆집 누군지 모르잖아 지금. 누구지 알았을 옆집도. 그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이사하면 떡 돌리고 그리고 진짜 막 엄청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고. 근데 이제 아예 없어졌으니까 그런 게. 예전에 약간 그런 거 하겠잖아. 막 엄마 늦게 들어오면은 밑층 이모 집에서 놀다가 오고 밑에 막 밑층 친구 또래 애들이랑 놀고 그런 시기를 어른으로 한번 보내고 싶어. 근데 그럼 지금 형 37일 텐데 괜찮아? 37이 아니지 36? 나이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차피 사람 다 죽어. 태어날 때는 순서 정해지는데 갈 때 순서 정해지지 않아. 근데 나는 평생 살고 싶다. 20대로 계속 건강하고 젊은 상태가 유지됐으면 좋겠어. 사실 지금 운동하는 게 30대를 위해서 운동하는 거라는데. 금요일날? 금요일날 축구. 오케이. 운동을 해야지. 네, 지금 인간극장 촬영 현장입니다. 오늘은 저희에서 회사에서 찍을 거예요. 자 이제 메이크업을 지우고 라이브 연습을 합니다. 라이브 불러주세요. 탈락입니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
자기 이름대로 찾아. 왜냐면은 재밌다.